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단일 후보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비대위원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여당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장관을 많이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적 인지도가 높고 참신한 이미지를 가진 한 장관이 등판한다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주류 친윤계 의원들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주류 의원들이 한 장관은 현실 정치와 선거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나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월요일 긴급 당협위원장 회의를 개최해 비대위원장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뜻이 모일 경우 바로 인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의 요구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곧 있을 개각에 한 장관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대신 선대위원장을 맡아 총선에서 바람몰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당을 아우를 수 있는 중진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한 장관에게는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시나리오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이 길어져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늦어도 크리스마스인 25일 이전엔 비대위원장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